오늘은 컵쌓기의 초급부터 마스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초급은 3개, 6개로 준비를 해서 3개부터 이렇게 쌓고 6개는 3일, 3개는 당연히 이렇고 다시 맨 마지막 것부터 스태킹해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3개 이렇게 모아서 3일을 만들고 여기는 3개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2개로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적은 쪽에 하나를 줘야 합니다. 다시 합치고 2개를 다르게 놓은 다음에 이거 2개를 이렇게 맞추고 이번에는 4-3-2-1로 쌓아주세요. 그 다음에 이 컵 2개로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와 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363이 다시 됩니다. 중급은 3333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정리하고 이거 합쳐서 또 초급을 다시 하는 거예요. 이렇게 고급도 세팅해 이렇고 이렇게 이거를 여기에 놓고 고급까지는 다 끝이 납니다. 이제 마스터는 좀 어려운 게 많이 나옵니다. 여기만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양쪽에 3일을 쌓아서 안쪽 바깥쪽 해서 합치고 이렇게 하면 끝인데요. 이제 이거랑 조금 다른 마스터는 2-3-2-3-2 이렇게 세팅해서 이거는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해놓고 다 정리하면 마스터의 시작은 이렇게 되고 가운데에 양쪽 걸 놓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운데 맞춘 다음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하고 이거 2개 하고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마스터가 끝납니다. 크레이지라는 가장 어려운 단계는 이렇게 해서 2개를 가운데에 넣고
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게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두 개로 이렇게 일단 맞추면 될 거고 여기가 더 적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딱 맞춰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일단 꽂게 하고 이렇게 바로 준비되어 있는 거를 이게 떨어지게 하고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사사미를 만들어야 합니다. 이렇게 하고 처음으로 되돌아오면 이렇게 해서 다시 합치고 이렇게 여섯 개로 나눠서 크레이지가 끝납니다.